오늘 여기 왜 왔나요? 풋살하러 왔습니다. 아. 축구림 TV와 함께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한 명의 래퍼로서 NT와 함께 10분의 2를 책임지러 왔습니다. 10층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자. 더 베이스 실내구장. 일단 가면 되겠네. 여기가 지금 4층이잖아. 되게 많은데? 실내구장이 하나 있고 실외구장이 7개 있어. 실내구장 2시간 기준 22만원? 오늘은 24만원이야. 휴일이라. 여기서 느낍니다. 축구림 TV는 좀 제작비를 쓰네. 클래스를 보여주네. 아, 여기가 실내구장인 것 같은데? 더 베이스. 여기네. 이건 카드인데? 카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냥 열리는데? 야, 문 열린다고. 우와! 오랜만이네, 그려. 축하하러 왔습니다. 어, 샀어? 오자마자? 나? 이렇게 와? 네네네네. 완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십니까? 랩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주차는 어디다 했더라? 5층에 있는 회사 광고하러 왔네요. 아, 이게 애사심이 뛰어나. 어떻게 된 거야? 나 원래 할로핀 먹고 입고 올라와 그랬어. 애사심이 전혀 없잖아, 우리. 사심이 먹고 싶다. 아, 이거 찍을 거야? 아, 아니, 그냥 모든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김TV의 축구입니다. 네. 재밌게 될 것 같아서 갑자기 기대감이 네. 세레모니 같은 거 세게 해주세요. 어, 세레모니 좀 해주시고. 뭐 하시려고? 아유, 그러면은 하다가 얘기해. 나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 미리 갈아 실어놓을까? 하실 거죠? 저요? 저는 혹시 뭐 부상자가 있거나 연예인들 여기 다 모여 한강에서 야광파티 팔다가 같이 누나랑 친해지. 감사합니다. 심판이 수준학교 선생님, 오늘 규칙을 모르지만 심판을 하러 온 달지라고 하고요.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거 아니죠? 할로라고 하고요. 잘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찬인가요? 아니요. 협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봐요. 저희 관심 없고요. 저기는 저기대로 하고,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눈이 이렇게 찝혀있는데. 진짜 맛있다. 아니, 떡인데. 떡은. 감사합니다.
촬영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짐이 한가득이라.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나중에 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앨범 들어오세요. 아, 여기 하면 되겠다. 아니, 안쪽 것도 해야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그거 내 거. 뭐가? 여기 아니잖아. 뭐야 이 새끼. 해수차장인가 보다. 달 아니고. 근데 나가서 이렇게 가면은 또 거의 만날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문제는 해 아닌 것 같아. 달이야. 야, 별도 있지 않았냐? 별도 있다고? 여기 있던데? 야, 나간 거 같아. 이게 뭐야? 아, 우리가 큰 오류를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은 우리 모든 게 잘못된 거였어. 편견을 깨야 돼. 파란색 4.5였어.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다. 장하루 차를 찾았다. 아, 야, 목말라. 아, 이거. 네, 오늘 축구림 TV와 함께한 하루 정말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즐겁기도 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온전한 상태로 같이 축구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많이 걸어다녀가지고 아니 키를 이렇게 못 찾냐고 우리가. 네. 세상에 그냥 경기 내용을 떠나서 힘들어 죽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조금 더 높은 텐션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축구림 TV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림 TV도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토킥은 더 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필요한 채널입니다. 불쌍하잖아요 지금. 구독자 수 보세요. 맞아. 선생님이 되니까 꼭 댓글 꼭 많이 남겨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